시장과 가격. 시장이란 와, 꽃이다. 너무 맛있겠다. 아, 그러게. 나도 꽃이 정말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 꽃을 사줄게. 좋아. 좋아. 내가 맞추겠어.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시장이 아닌 것은 노동시장, 부동산 시장,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 홈쇼핑 시장. 어? 모두 시장이 아니잖아. 어? 그러게.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시장이란 어떤 곳이니? 동대문 시장, 가락동 농수산 시장, 꽃시장처럼 시장이란 말이 붙어야 시장이지.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도 시장인 것 같은데. 둘 다 맞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거래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시장이라고 하지.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사는 것도 거래니까 문방구도 시장이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것도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니까 시장이라 할 수 있지. 또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은 주식시장인가? 그렇지. 역시 똑똑한 경이는 이해도 빨라. 시장은 크게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고 파는 생산요소 시장과 생산물이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으로 나눌 수 있어.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사람의 노동력 등이 거래된단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만든 생산물들이 거래된단다. 생산물 시장은 거래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공산품 시장, 농산물 시장, 축산물 시장, 수산물 시장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 그렇다면 시장이란 쉽게 말해 물건 또는 서비스를 사고 파는 모든 곳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 경수도 이해를 잘했구나. 그래도 답을 맞추지 못했으니 꼬치는 못 먹겠네. 시장에 대해 이해를 잘했으니 그 상으로 둘 다 꼬치를 사줄게. 우와, 신난다.